가수 조현영이 스캠코인 의혹을 받는 청년페이 연루설을 부인하며 더불어 형사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불법 투자 유치로 인한 스캠코인, 즉 암호화폐 사기가 크리에이터와 연예계로 번지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논란의 중심에 선 위너즈의 핵심 인물이 청년페이 코인 암호화폐 발행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스캠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에 연예인 최시연, 유튜버 오킹 등 여러 유튜버와 방송인이 거론되며 논란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의혹의 대상이 된 인물 중 한 명인 레인보우 출신 연예인 조현영이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너즈코인 연루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게재했습니다. 조현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페이 및 위너즈코인 관련 논란과 전혀 무관하다라며 이와 관련해 청년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년위원회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조현영은 그 당시엔 청년위원회가 국회에 지원을 받는 단체라고 하고 그렇다면 공익적인 일이기도 하니 제 이미지에 도움이 되겠다고만 생각했지 청년페이가 사기나 스캠 등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애초에 청년위원회가 수행하는 청년 지원 사업 중 일부라고만 인식했기 때문에 의심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죠. 또한 홍보대사로 수행한 일에도 청년위원회 단체에 대한 홍보였을 뿐 청년페이를 홍보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한국청년위원회가 아닌 청년페이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처럼 보도된 점에 대해 조현영은 그때는 청년페이가 추후 사기와 관련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위원회가 하는 사업이라고 하니 특별히 문제 삼지도 않았다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기사들에 대해 정정 요청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청년페이 스캠 관련 인물과 친분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현영은 다른 지인들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몇 번 본 적이 있고 친한 모습으로 사진 촬영을 요청하기에 이에 응하기도 했지만 따로 만날 정도로 친했던 사이는 아니라며 그분과 한국청년위원회나 청년페이 등에 관하여도 얘기를 나눈 적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코인 사기 등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저는 한국청년위원회 측에 홍보대사 해촉을 요구할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민형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당당히 고소하겠다는 거 보니 떳떳해 보이네요. 말만 하고 고소 안 할지 어떻게 알아? 행동으로 보여주기 전까지 중립 지킨다. 고소 인증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